안녕하세요. 1분 이노베이션 진입니다. 지난주에 SK이노베이션의 NCM9 배터리가 CS2022 혁신상을 받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물질로 배터리를 만드느냐가 기술력이고 경쟁 무기가 됩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잣대기도 하죠. 오늘은 배터리의 종류와 차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배터리의 플러스극을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배터리 종류는 NCM, NCA, LFP 등으로 나뉩니다. NCM은 니켈 망간 코발트,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FP는 리튬 철 인의 첫 글자죠. 마이너스극으로는 구분 안 하냐고요? 네, 다 흑연 성분이거든요. NCM은 NCM333, NCM523, NCM622, NCM811 등으로 변모해왔는데 대한민국 업체들의 주력품입니다. NCM 다음에 붙는 숫자는 니켈 코발트 망간의 함량배예요. N, 니켈이 많을수록 배터리 밀도가 높아지고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가 좋아져요. 그러면 왜 애초에 니켈 함량을 확 높이지 않았을까? 어려우니까! 니켈 함량이 늘어나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니켈을 90% 수준까지 올린 세계 최초의 NCM9 배터리가 CS 혁신상을 받은 건 성능과 안전성 둘 다 잡았기 때문인 거죠. LFP는 NCM 대비 주행거리, 크기, 무게 등 뒤처진 점이 좀 많습니다. 대신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배터리는 각자의 방법론에 기반해 계속 진화해 갈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비슷하겠죠. 안전하고 빨리 충전되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향해서요. 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Safer, Faster, Longer than Ever. SK온의 대표 슬로건이네요.